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영화인들이 올해의 영화인으로 선정됐을지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볼 부문은 흥행과 작품성을 모두 거머쥔 한국 영화. 그 작품들 속에서 멋진 연기를 펼친 배우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한국 영화 빅5입니다. 자, 우리 백 기자님하고 이승국님은 심사에 참여하셨으니까 네? 대충 뭐 이 판세를 아실 것 같고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서도 어떤 작품을 떠올리고 계실지 저희가 사전에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받은 것들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있습니까? 택시 운전사의 송강호님. 그 시대 혹은 지금 이 순간 살고 있는 소시민을 제대로 표현하였다. 때로는 비겁하고 무섭고 용감하기도 한 지금의 시민들의 모습이라고 이재원님께서. 네. 저한테는 또 이런 것도 주셨어요. 네. 남한산성에 일단 영화 제목을 써주셨고요. 네. 이병헌, 김윤석 두 배우가 서로는 쳐다보지 않고 왕을 바라보면서 나누는 썰전은 이 영화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대단했죠 진짜. 구강 액션이라고들 얘기를 하셨지만. 구강 액션이라고. 아, 또 이분 언급해야죠. 살인자의 기억법의 설경구. 아, 설경구 배우를. 네. 기억을 잃을 때마다 눈 떨리는 연기는 영화 속 인물을 연기하는 설경구가 아닌 정말 그 주인공이 실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성함은 안 써주셨고요. 예예예. 예, 예. 또 올레TV에서는 살인자의 기억법의 또 확장판을 또 보실 수가 있어서 그렇죠. 감독판 또 보다 보면 또 엔딩에서는 완전히 또 다른 느낌을 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정말 설경구 배우의 명연기를 또 볼 수 있었던 영화였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 중에서 올해의 영화인이 있을지 빅5 시상 시작하겠습니다. 2017 올레TV 올해의 영화인 한국 영화 첫 번째 부문은 빅5입니다. 올해 흥행과 작품성 모두를 거머쥔 최고의 한국 영화 5편 바로 그 영화들을 이끈 올해의 영화인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네, 영광을 돌릴 첫 번째 2017 올레TV 올해의 영화인은 바로 마스터의 이병헌입니다. 지능범죄수사대 사기꾼 그리고 브레인의 속고 속이는 추격을 그린 영화 마스터에서 희대의 사기꾼 조이파를 모티브로 삼은 캐릭터 진현필 역을 맡은 이병헌은 뇌리에 강한 인상을 남기는 서늘한 연기로 극의 중심을 이끌며 단언컨대 최고의 연기 마스터임을 입증했습니다. 2017 올레TV 올해의 영화인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레TV 무비스타 소셜클럽 시청자 여러분. 마스터에서 진 회장 역할을 맡았던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올레TV 무스쇼 선정 올해의 영화인으로 선정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감사드립니다. 영화 마스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보시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레TV 시청자 여러분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2017 올레TV 올해의 영화인은 범죄도시의 마동석입니다. 강력반 형사들의 조폭 소탕 작전을 그린 영화 범죄도시에서 괴물 형사 마석도 역을 맡은 마동석은 그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유의 액션과 유머, 인간미 넘치는 연기를 통해 한국형 슈퍼히어로의 탄생을 알려왔습니다. 2017 올레TV 올해의 영화인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지는 2017 올레TV 올해의 영화인은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의 설경구입니다. 이례적으로 불안당원이라는 마니아층을 양산하기도 한 영화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에서 지천명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큰 사랑을 받은 설경구는 냉혹하면서도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제호 캐릭터를 입체적이고 섬세하게 표현해내며 스타일리시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2017 올레TV 올해의 영화의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올레TV 무스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경구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상을 받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올레TV 애청자로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즐거움이 있고 상을 받게 돼서 그리고 감사하고 너무 재밌게 생각하겠습니다. 불안감이 2017년도에 구성을 하면서 저한테 참 중요한 행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년 만에 칸디영화제에 아름다운 한강을 갔다 와서는 아름다운이라는 행동들이면서 지금도 자체 대관을 이어가고 계시고 새로운 팬들과 만남을 또 갖게 되는 것 같은데 많은 것을 주는 마음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2017년은 정말 저한테 못 잊을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플래틱 인부스쇼에서도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가지고 마무리를 잘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2000 돌아오는 돌아오는 날이고 다가오는 2018년 새해 많이 받으시고 또 한국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미국 모험도 보고 싶다 우산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2017 올레TV 올해의 영화에는 바로 택시 운전사의 송강호입니다. 그가 기록했던 천만 영화 괴물 변호인을 뛰어넘으며 2017년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운 영화 택시 운전사의 송강호는 영화를 보는 모든 관객들을 37년 전 그날의 광주로 데려가 때로는 미안함의 눈물을 때로는 공감의 미소를 짓게 만드는 진심이 가득 담긴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2017 올레TV 올해의 영화인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지는 2017 올레TV 올해의 영화인은 더 킹의 김소진입니다. 국내 정치 현실을 스타일리시하게 풍자한 영화 더 킹에서 조인성과 정우성 사이를 오가는 정의로운 검사 역을 맡은 김소진은 등장하는 장면마다 카리스마 넘치는 당찬 모습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며 더 킹의 더 퀸으로 존재감을 빛냈습니다. 2017 올레TV 올해의 영화인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레TV 모비스타 소셜클럽 무스쇼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 더킹에서 검사 안현 역을 맡았던 배우 김소진입니다. 2017년 올해 영화인으로 제가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값진 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더킹 덕분에 안희연에게 그리고 배우 김소진에게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큰 관심을 주셔서 참 따뜻하고 가슴 벅찬 그런 한 해를 보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앞으로 끝까지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정신과 용기를 주었던 영화였고요. 여러분들에게 저희 영화 더킹이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영화로 남게 되길 희망합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앞으로 더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017 올레TV 올해의 영화인 한국 영화 첫 번째 부문 빅5 속 배우들에게 영광이 돌아갔는데요. 여러분들의 이 멋진 연기 덕분에 올 한 해가 정말 즐거웠다고 전해드리면서 한 분 한 분씩 짚어가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연기 마스터 이병헌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이병헌 배우는 이제 정말 못할 연기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르
뭐 혹은 아니면 매체에 네. 상관없이 어떠한 역할이 오든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 이상 한 110% 정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마스타라는 영화에서 보면 이 남자가 보여주는 아주 다양한 인생 역정 같은 것들을 한 배우의 모습에서 두 시간 안에 다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엄청 놀라운 방식의 연기를 보여주고 있구나 이 사람의 어떤 확장성이 네.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치면서 봤었던 영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영화를 봤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이분이 그냥 악인이었잖아요. 악역이었잖아요. 네. 보통 우리 전에 꾼 같은 하이스트 영화에서 다루는 악역 때려잡는 악역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쳐부셔야 되는 악역인데 네. 이 안에 귀여운 것도 있고 너무 무서울 땐 너무 무섭고 하면서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저 자리에 올라갔구나 하면서 어느새 그 캐릭터에게 매력을 느끼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쳐부셔야 되는 대상인데도. 사실 영화에서 배우들의 연기가 리얼리티 를 그 보여주는 부분은 설득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것이 뭐 우주에 있는 어떤 이야기든 혹은 아니면 몇백 년 전 역사 속의 이야기든 그 사람의 연기를 보고 있는 동안 그것이 정말일 같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엄청난 리얼리티를 만들어낸 설득력의 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병헌 배우는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남한산성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네. 어느 공간 어느 장르 안에 들어가더라도 관객들에게서 믿음을 주고 설득을 하고 네. 그것들을 정말 믿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놀라운 연기의 마스터 더 이상의 표현이 필요가 없을 정도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얘기 나눠볼 이분 또한 정말로 2017년에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지 않았을까? 아, 10개쯤 있었으면 좋겠다. 몸이 그냥 10개 지금도 10개 정도 됩니다. 네, 10개 정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이분은 몸이 한 10개 정도가 되는 네. 분인데 마동석 배우. 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동석이 곧 장르다라는 얘기를 올해 정말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를 왜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마동석 나오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사람들이 장르적으로 이 사람을 굉장히 즐기고 있구나 하는 그렇죠.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장르가 사람이 되려면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내가 장르가 되려면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마동석 배우님은 연기하는 거 보면은 이 캐릭터가 돼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 내가 어떤 표정을 지으면 웃겨 보이는지 나 같은 덩치의 사람이 뭘 하면은 불쌍해 보이는지 네. 이거에 대한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보면서 배우가 자기를 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을 때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힘 안 들이고 영화 찍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네. 훌륭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구나 했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국내 유일의 옆으로 누워도 머리가 닿지 않는 그렇죠. 그런 네. 배우가 직각 어깨 그리고 그것만으로 사람 그렇죠? 웃길 수 있는 머리가 닿지 않아도 잠을 잘 수 있는 잘 수 네. 네. 그런데 오리 하나로 네. 웃기고 앉아 있을 수 있는 네. 옷 입는 것만으로 웃기는 건 아무나 못하거든요. 그럼요. 맞습니다. 예. 그런 배우가 아닐까 정말 올해가 본인의 해가 된 것 같습니다. 마동석 배우. 자 이번에는 지천명 아이돌이라고 불리죠. 설경구 배우입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하늘의 명을 알게 된 나이에 비로소 받아들여진 어느 배우의 순정이라는 예. 표현을 썼는데 이 설경구 배우가 올해 정말 지천명을 넘기고 그러니까 50, 50대가 네, 이제 지천명이니까 신이라는 나이를 넘기고 네. 이제 하늘의 뜻을 알게 된 나이에 정말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네. 인기라는 그러게요. 것을. 이 인기는 그간 뭐 그 설경구 배우가 등장한 순간부터 연기 못한 배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요. 처음부터 나 다시 돌아갈래라는 걸 지금 해도 상관없어요. 네, 박하사탕의 연기 때부터 너무너무 연기 잘하는 배우였지만 그럼요. 이렇게 많은 방식의 대중적인 인기 그리고 마니아적인 인기를 얻게 예. 되는 그 아주 독특한 한 해를 보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좀 어리둥절한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저도 불안당이랑 영화를 보면서 전 사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뭔가 설경국 씨가 입 밖으로 그런 말 절대 안 하실 거고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겠지만 그냥 네.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들 잊고 있었나 본데 나 설경구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 잊고 있었나? 나 설경구라는 배우가 여기 있어. 내가 설경구야? 내가 설경구야? 지금 네. 그런 느낌 딱 그런 느낌 그래도 깨알같이 뭔가 아니 저희는 이렇게 양념 너무 좋아요. 그런 걸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정말 기억에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설경구 배우도 여전히 건재하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에는 올해 유일한 천만 영화죠. 네. 택시 운전사의 송강호 배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영화가 천만이 넘는 영화가 많지 않았죠. 그랬죠. 사실 딱 한 편이 바로 택시 운전사인데 네. 그 천만이라는
그 어떤 골을 향해서 아주 안전한 방식으로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직한 운전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면에서 관객들이 이미 송강호란 배우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 영화가 사실 자칫 어려울 수도 있고 자칫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과거 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시지만 조금은 어렵고 다시 꺼내보기 힘든 그런 어떤 역사의 순간들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탑승해서 함께 즐길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배우가 연기 잘했다 이렇게 회자되는 장면이 독백신 이런 거잖아요. 긴 대사를 얼마나 감정적으로 잘 처리하냐. 네네. 카메라를 안 끄고 30초 켜놨는데 감정을 얼마나 전달하냐. 이럴 때 보통 명연기했다 하는데 네. 제가 기억하는 택시 운전사의 송강호 배우님이 연기할 때는 인상적인 장면이 거의 대사를 안 할 때였어요. 눈빛 1, 2초. 밥 먹으면서 국수가 참 맛있네요 하는 한 대사. 맛있네요. 맛있어요. 이런 것만으로도 사람의 감정을 쥐락펴락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가 꼭 연기를 잘한다고 평가할 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었어요. 예. 네. 네. 송강호 씨의 얼굴을 흔히 역사를 응축한 얼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역사가 그 사람 얼굴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아주 역사를 끌고 간 어떤 영웅의 이야기라서가 아니라 예. 한 소시민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바로 택시운전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 얼굴 안에 택시운전사도 있고 또 아버지도 있고 임금도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그 네. 예전에 진짜 임금이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 임금도 있고 관상 보는 관상쟁이도, 관상쟁이도 있고 레슬러도 네. 있고요. 예, 레슬러 네. 별로 네. 얼굴이 다 들어 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불안당도 계시죠. 불안당, 왜냐하면 예. 이분 넘버3에서 보시면 넘버3 네, 할 때 보면 배반. 불안당이라는 배반이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현주 내가 현주가 내가 죄영이라 죄영이야 해서 소를 뿌려 제가 잘못 버튼을 눌렀네요. 제가 내가 현종아 저희 항상 이래요. 예, 자 송강호 배우 얘기해봤고 이번에는 영화 더 킹 속에서 수많은 킹들을 물리치고 올해 영화인에 선정된 퀸입니다. 그러네요. 예, 김소진 배우죠. 네, 유일한 여자 배우가 이 빅5 안에 들었는데요. 네. 사실 김소진 배우가 많은 사실 배우들이 그렇듯이 그간 영화 속에서 계속 꾸준히 등장해 왔던 배우예요. 근데 모르고 있은 거죠. 맞아요. 예. 네. 근데 보면 초능력자에서도 보면 예. 더 킹이나 최근에 그런 아이 캔 스피크에서 보여줬던 이게 단아하고 그 침착한 연기 아니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예. 약간 다방 아가씨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근데 그 느낌은 정말 정말 또 달라요. 그러게. 그러니까요. 예. 배우를 한 인물로서만 혹은 캐릭터로서만 예. 이해하기보다는 사실은 다양하게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역주행하는 재미가 있는 그런 배우이실 거예요. 역주행을 네. 해야겠다. 저는 이거가 저희가 더 킹으로 선정이 된 거잖아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한 캐릭터만 기억을 굉장히 강하게 했거든요. 편협하시거든요. 되게 편협해서 방송인지 아시는 저는 이 장면에 이분이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저는 사투리를 잘 몰라서 사투리를 얼마나 연기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분의 눈빛이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아, 네. 영화에서 이렇게 보시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세요. 계속 이렇게 악인들 보고서 네. 뭐 했습니까? 뭐 좋으십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예. 내가 악인이라면 예. 저 눈빛을 보고서는 진실을 말 안 할 수가 없겠다. 너무 그 눈빛이 강렬하게 남아서 예. 이런 연기 잘하시는 분인가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다른 것도 좀 봐야겠네요. 맞아요. 다른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면 또 다른 매력 느끼실 것 같고 사투리 같은 경우는 이 더킹에서 김소진 배우가 맡은 이 역할 자체의 검사 역할이 네. 실제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계시는 그 도가니 검사님이라고 얘기하는 도가니 검사님 네, 이문정 네. 검사를 네네네. 아예 모델로 놓고 감독님이 만든 역할이다 보니까 예예. 이문정 검사가 또 부산 출신이고 예예. 그래서 그 사투리를 그대로 좀 쓰게끔 했던 그런 베이스가 있었던 그런 역할이었었죠. 재밌는 거 났던데 한번 보실래요? 난 다 봤어. 2017 올레TV 올해의 영화인 한국 영화 첫 번째 부문 빅5를 통해서 총 다섯 분의 영화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올 한해 여러분의 몸살이지 않은 연기 그리고 값진 연기 덕에 우리 영화 팬들이 무척 행복했다라고 전해드리면서 내년에도 멋진 작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멋진 연기를 혹시라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혹은 한 번 더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모두 올레TV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이니까요.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